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에 대해서 관세폭탄 부과를 공식화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이번엔 또 보복 관세 도입을 언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역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유럽연합은 미국 상품에 세금 폭탄을 매기겠다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대해 세금 50%를 매길 때 미국이 0%를 매기면 공정하지 않다면서 같은 수준의 상호 후회세, 즉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What's been allowed to go on for decades is disgraceful. It's disgraceful. 무역 전쟁을 하는 게 좋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전포고에 주요 교역국들은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의 보복 관세 도입을 검토 중이고 유럽연합은 리바이스 청바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등 상징적인 미국 브랜드에 대해 세금 폭탄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We will not sit idly while our industry is hit with countermeasures that put thousands of European jobs at risk. IMF는 철강 관세가 미국 경제에도 피해를 입힐 것이라 경고했고 세계무역기구 WTO도 이례적으로 무역전쟁은 공멸을 뜻한다며 논평을 냈습니다. 미국 내에선 동맹국에 더 큰 타격을 미칠 철강 관세 조치가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경고도 제기되는 상황. 트럼프가 21세기 관세 장성을 쌓았다는 비난 속에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회기가 승자 없는 전쟁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